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코끼리 무선 충전기라고 해가지고 네, 바로 이 제품. 네, 이 제품을 리뷰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이어서 오늘도 재미있는 네, 충전기라고 해야 되나? 무선 충전도 가능한 배터리 케이스. 네, 그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품 보기 전에 네, 박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저는 아이폰 X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폰 XS에 맞는 네, 배터리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네,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구입했다기보다는 유튜브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체험단이 당첨돼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봤었는데 아, 이 제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따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제가 실제로 느낀 경험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박스 같은 경우는 되게 준수하게 생긴 편이에요. 뭐 꺼내는 것도 여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열게 되면 이 안에 제품이 있는 거고 저는 제품을 이미 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거고 이 제품명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스팩 에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에어라고 하면 약간 슬림한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 배터리 케이스가 장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슬림함을 유지를 시켜줘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얇다 보면 배터리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하루 종일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다. 보통 아이폰 XS 제가 들고 다니면서 충전을 안 한다. 그럼 하루 종일 쓴다라 그러면 한 저녁 때쯤, 네, 그때쯤 배터리가 다 닳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전기를 찾아야 되고 충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 주스팩 에어를 사용을 하고 나서 따로 충전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이 케이스를 낀 채로 배터리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 배터리 충전을 활성화시켜주고 그게 아니면 뭐 평소에 끄고 다니다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기본적인 아이폰 케이스를 꼈을 때 네, 화면이고요. 네, 여기 굵기는 한 이 정도 된다고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케이스를 이렇게 벗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스팩 에어인데 이 마감이 되게 괜찮아요. 좀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네, 여기 재질 보이세요? 제가 예전에 코끼리 팩, 네, 코끼리 무선 충전기 이 재질이랑 조금 비슷비슷해요. 네, 이런 재질이고 마감도 되게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네, 무선 충전 된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케이스를 장착을 해도 무선 충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좀 이따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착하기 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홈들이 살짝 파져 있죠? 네, 이것을 이렇게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고 그런 다음에 기존의 아이폰 XS 제품을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쪽이랑 잘 맞아 떨어지게 장착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쪽 뒷면 보시게 되면 여기다가 아까 전에 뺐던 것까지 같이 껴넣으면 되는데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네, 완성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나요? 배터리까지 껴져 있는 제품임에도 이 정도면 네, 준수한 편이라고 저는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껴져 있는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옆면은 네, 이런 느낌. 네, 잘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밑면은 이렇게 이어서 충전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예전 댓글을 보니까 제품 보여줄 때 너무 빨리빨리 막 흔들면서 보여주다 보니까 제품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감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옆면. 이쪽이 전원 버튼이 있는 부분이죠. 네, 전원 버튼은 이런 모양으로 이제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윗면. 윗면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이쪽 밑에 부분, 여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조금 더 슬림한 네,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폰 10이랑 아이폰 10S 둘 다 호환이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가 있다면 아이폰 10에도 네,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이폰 XS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안드로이드 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제품별로 출시를 했으니까 만약에 나는 아이폰이 아니라서 이걸 장착 못하나 하시는 분들은 네, 다른 제품들도 검색을 해보시면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밑에 부분에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네, 스피커 소리를 빼줄 수 있도록 여기 구멍이 이렇게 두 개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살짝 두껍죠. 이쪽이 아마 라이트닝 케이블 연결하는 부분이랑 그런 회로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립감이 저는 오히려 괜찮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면은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괜찮죠? 제가 지금 케이스, 원래 쓰던 케이스랑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네, 거의 차이 없지 않아요? 배터리가 들어있음에도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배터리가 들어있음에도 네,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네, 옆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살짝 튀어나와 있기는 하는데 네, 뭐 크게 상관없죠, 이 정도면. 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살짝 더 나가기는 해요. 아이폰 XS가 기본적으로 좀 무거운데 이것까지 끼니까 조금 더 무겁다? 약간 묵직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XS 만약에 맥스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무게가 아 좀 많이 무겁다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X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냥 묵직하네? 딱 그 정도라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전원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4개의 칸으로 LED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이쪽에 있고 자 이제 배터리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여기 동그란 버튼 있잖아요. 이거를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배터리가 활성화돼요. 지금 진동이 울리게 되면 네, 여기 보이시죠? 배터리 지금 충전되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다시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네, 꺼질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꺼지죠. 그리고 다시 제가 2초 동안 누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충전 모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가 또 재미있는 게 이것을 계속 쓰다가 배터리가 100%까지 충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충전되는 게 아니라 이제 충전이 멈추게 돼요. 알아서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용을 하다가 배터리가 좀 줄어들었네? 그때는 그냥 뒤에 버튼을 한 2초 정도 누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충전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주변에 무선 충전 제품이 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때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휴대용 무선 충전기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보여드리게 되면 무선 충전기를 여기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재 이거는 이렇게 따로 충전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자동으로 충전되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만 올려놓으면 네, 지금 충전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껴놓은 상태에서도 무선 충전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포트가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5핀 네,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을 했었죠. 예전에 요즘은 USB C타입으로 다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살짝 아쉽기는 한데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좀 이것을 관점을 좀 다르게 봤는데 일반적으로 라이트닝 케이블로 충전을 하다가 라이트닝 케이블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는 다 안드로이드 사용자여서 안드로이드 5핀 케이블만 있을 때 그때 그냥 이거를 껴가지고 충전을 하면 되고 만약에 주변에 5핀 케이블이 없다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만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빼고 그 다음 이 제품 이렇게 빼고 일반적으로 충전하듯이 라이트닝 케이블로 충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에어 제품이다 보니까 정말 가볍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사용을 했었는데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케이스를 끼고 다녀요. 이렇게 끼고 다니다가 한 배터리가 한 60%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가방에서 제가 이거를 따로 이제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방에서 꺼낸 다음에 그때 장착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장착 안 하다가 그럼 이 상태로 해서 충전을 이제 바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휴대성도 되게 괜찮고 따로 들고 다니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체험단하면 그냥 단순히 뭔가 공짜로 제품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써보고 그냥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나서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이 제품 어디서 났냐고 막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를 솔직히 잘 모르고 있었는데 뭐 뒤져보니까 이미 애플스토어랑 막 A샵? 네, 그런데 다 입점 돼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다 이미 사용을 하고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폰 XS를 사용하면서 최근에 사용했던 액세서리에 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이폰을 점점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배터리랑 케이스랑 일체형으로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 좀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 제품 한번 봐주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에 리뷰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이것저것 테스트할 수 있으면 제가 테스트해서 뭐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정보가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재미있는 리뷰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고 유익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